뭐예요? 이거 백일홍 모종이에요. 오늘 심을 나서. 공이가 잘 잤나? 공이는 오늘 공이 잤나? 야는 공이, 야는 몽이. 얘들이 주인이에요. 우리는 출근하는 거고. 응, 출퇴근 우리는. 섬 주인인 김병권 씨 부부와 처제이자 여동생인 정금예 씨, 이렇게 세 명의 섬지기는 매일 사이좋게 섬으로 출근을 합니다. 그런데 섬으로 향하는 다리를 건너다 보니 눈에 띄는 풍경이 있습니다. 바로 죽방렴. 밀물과 썰물을 이용해 참나무로 만든 두개 멸치를 가두는 전통 어구인데요. 우리 바로 밑에 죽방렴이 있네요. 네, 우리 맨날 멸치 위를 지나다녀요. 우리. 아침에 이게 상쾌한 바람 맞으면서 바다 위를 걸어가는 그 기분이 되게 좋거든요. 올 때 행복해요. 배로 가는 수고 없이도 바닷바람 만끽할 수 있으니 섬으로 가는 길은 항상 즐겁습니다. 여기가 이제 농가섬, 우리 여기가 이제 뭐 쉽게 일명 그 후식처입니다. 옛사람들이 일을 하다 노래하며 쉬었다 하여 이름 붙은 농가섬. 3년 전 부부는 무인도였던 섬에 정원을 가꾸기로 했습니다. 3, 40년은 솔직히 내 인생을 못 살고 남의 인생, 뭐 이 남을 그 의식을 해가지고 인생살이로 많이 살았기 때문에 이 특별하게 좀 살라고 이 세상 인생을 살라고 이 섬을 구입을 했습니다. 젊은 시절에 치열했던 삶을 뒤로 하고 노년의 즐거움을 꿈꾸던 부부. 탁 트인 바다를 품은 특별한 정원을 어찌 마다할 수 있었을까요? 아, 여기가 그래도 작아도 섬이거든요. 돌이 많아요. 흙보다는. 그래서 뭐 이렇게 꽃을 심을 때 돌을 가려가면서 심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3년차 초보 섬지기들. 섬 전체를 꽃밭으로 만들기 위해 수없이 구슬땀을 흘렸는데요. 지금의 아름다운 정원이 되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이거 시작하면서 나무나 화초에 대해서 아는 게 너무 없었어요. 지식이. 해풍에 강한지 안 강한지 처음에 모르고 그냥 갖다 심은 거잖아요. 그런 애들을 잘 관리를 해야 되니까 신경이 쓰이죠. 이들이 섬을 가꾸는데 고마운 존재가 있답니다. 이런 모래도 연장은 있는 대로 들고 와요. 이 연장은 이게 다 뭐예요? 가위, 나무 칡기고, 이거는 풀 내고 자르고. 바로 섬에서 자라는 나무들에게 도움을 톡톡히 얻은 건데요. 쓸데없는 가지는 지금 잘라주려고요. 이 반 그늘 정도 있어야 꽃도 조금 그늘진 데서도 좀 크고 또 이제 한낮에는 또 볕에서도 좀 크고 이래야 돼요. 섬처럼 척박한 환경에도 잘 자라는 나무는 여린 꽃들이 살 수 있는 터를 만들어줬습니다. 나무가 너무 밑에 이래갈 때는 바람이 안 들어가니까 좀 잘라줘야 바람도 들어가고 숨도 좀 쉬고 키도 좀 크고. 어휴, 됐다.
억센 가지를 치기 위해 자매가 힘을 합쳤습니다. 역시. 어이구 됐다. 어이구. 아이고 시원해. 그런데 남은 섬지기 한 명은 여유만만. 쉴 때는 확실히 쉬고 일할 때는 이러고. 아유 우리 저 PD님이랑 좀 쉬었다가 하지 또 한 10분 후식하고. 예? 이거 한테 쉬어야 돼. 형하고로. 좀 쉬었다가 이제. 형부가 빨리 저거 치워주시다 이제. 이제 안 돼. 이토가 나. 잠시 딴청을 부려보지만 잠에 등살에 밀려 달콤한 휴식이 끝나버렸습니다. 떼기 줄까? 아이고. 블라제피트. 아니 피속을 빠졌는데? 어, 이게 블라제피트. 우리 아저씨 하는 일이 그렇다고. 아저씨 하는 일이 어떤데요? 예? 좀 서, 이게 몸에 탁 안 붙고 일이 참 일이 몸에 끄더라. 응, 끄돌고 하니까 뭐야 뭐 항상 뭐 참 뒤손이 가도록 일을 한다고. 아직은 완전히 손에 익지 않은 섬지기 생활. 하지만 얼굴 찌푸리는 날은 없습니다. 이곳은 세 사람만의 행복한 낙원이니까요. 아이고 많이 잡았습니까? 물때에 맞춰 섬지기 김병권 씨가 죽방염을 찾았습니다. 그물 들고 뭐 하시는 거예요? 고기 잡으려고 하는데 고기가 잘 안 잡히네. 물이 많아서. 이제 멸치 잡는 의장인데 오늘 물이 안 빠져가지고 멸치로 많이 못 잡아. 이제 작업하러 물 밑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오늘 못 들어가고 조금이라서 못 들어가고. 멸치를 못 잡아도 서운할 일은 없다는데요. 아차! 이차! 보자. 감성도 하나 잡았다. 감성. 감성도 감성. 왔다 이 감성도. 나 아이다. 그다. 그다. 죽방염 안에는 언제나 풍요로운 바다의 선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바다만큼 인심도 넉넉하니 종종 이렇게 죽방염을 들르게 됩니다. 이제 60cm 저번에는 해가 좀 세이서 먹게 못 먹었더라고. 야, 바다에 떠 있는 죽방염하고 이웃이네요. 예. 오늘 막 날마다 하루에 안 보면은 입안에 가시가 돋습니다. 잡았지. 어이구. 오, 크다. 아이고 이. 이가 뭐 지가? 갓 잡아 신선한 회를 원할 때마다 맛볼 수 있는 재미. 섬을 낙원으로 택해 얻은 또 다른 즐거움입니다. 시원한 바닷바람에 그림 같은 풍경까지 더해지니 무얼 먹든 꿀맛 아닐까요? 아 맛있네. 응? 아, 뭐 이런 맛으로 산다 아닙니까? 또 낮에 또 이러다가 또 이제 오후 되면은 이리 또 좋은 사람들과 이리 또 이리 뭐 고기도 차 한잔 하고 이런 맛에 또 살고. 그러니까 뭐 인생 살아가는 게 뭐 별거 있습니까? 집으로 돌아가기 전 섬을 한 바퀴 둘러보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섬지기들. 화려한 꽃들을 둘러본 후 오늘도 어김없이 이 나무 앞에 섰습니다. 둘이 있어요. 오, 한 사람, 두 사람이 하나 있어요.
저한테는 굉장히 귀중한 나무입니다. 그늘도 되어주고 또 이 뭐 이 섬에 대한 역사도 말해주고 태풍이 와도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해도 이 굳건하게 이 지키고 있는 섬의 사실 섬의 소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나무는 뭐 이 섬과 같이 뭐 또 가지 않겠나. 섬이 없어지는 날까지 뭐 같이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무와 꽃이 오순도순 살아가는 바다 정원. 섬지기들은 자신들의 낙원을 닮아갑니다. 뒤로는 산을 병풍처럼 두르고 앞으로는 바다를 마주한 남해의 또 다른 낙원. 마치 동화책이 펼쳐진 것 같은 풍경. 거닐다 보면 시선도 마음도 빼앗기는 이곳은 한 남자가 만든 정원입니다. 나무 이발사, 영화에 나오는 가이손 이렇게 부르시면 너무 좋아요. 자칭 나무 이발사 하석진 씨, 1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홀로 이 토피어리 정원을 일궈냈습니다. 나무를 가지고 정전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동물이라든지 사물을 갖다가 나타내는 걸 갖다가 토피어리라 그래요. 이 작품이 제가 최고로 애착이 가는 작품이에요. 왜냐면은 내가 처음 작품을 만들 때 이 작품을 만들었어요. 힘 좀 내라고. 그때 당시 주먹을 만들면은 이 불끈 진 주먹이 힘을 상징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 주먹을 만들었어요. 화이팅 하려고요? 화이팅 하려고요. 이 주먹 같지 않은데요? 안 맞아요? 예. 그러네요. 자라는 세대에 어찌 보면은 인내심이라든지 상상력 이런 걸 키워주기 위해서 이걸 처음에 시작했어요. 정원에 자리 잡은 토피어리 나무는 700여 그루. 모든 작품이 그 누구에게도 배우지 않고 홀로 공부하며 스스로 부딪혀서 완성한 것들인데요. 이젠 머릿속에 그린 모양을 단번에 뚝딱 재현해낼 수 있을 정도랍니다. 스마일 얼굴 만들었어요. 저 스마일을 짓는 미소하고 비슷하네요. 최근 들어 작품 활동에 더 정성을 쏟는다는데요. 우리 손주가 춤추는 거예요. 여기 있는 작품들이 다 우리 손주가 커가지고 춤추는 모습을 상상하라고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제 5살이 된 손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손녀가 태어나면서 나무 가꾸는 재미 또한 커졌습니다. 이리와. 야. 우리 손녀예요. 아니, 나를 만들어주고 있어. 잘가. 손녀 이거 주민입니다. 주민이 나무예요. 어떻게 가 있나 이렇게 지금 많이 태우고 있잖아요. 태워줄 거야. 어린 손녀에게 정원은 최고의 놀이터. 아이고 잘하네. 처리를 하자. 아이고 잘하네. 나무 사이를 누비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답니다. 자, 공주님 자리. 앉아. 아이고 내려간다. 편해요. 이리로 와봐. 어린 아이들에게 이보다 더 특별한 선물이 또 있을까요?
이 정원에서 뛰어놓으면서 앞으로 더 커가면서 이 나무를 갖다가 더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사랑이 깃들어 더 아름다운 낙원입니다.